정했다간 언제고 큰 사단이 벌어질 듯 싶어요. 며느리 신 일이라고 그때 막 생각하면서. 저희 며느리가 그렇게 음식 해놓은 걸 보고 다른 어머님들이 보고 굉장히 좋아하시니까 저는 그 칭찬에 어깨가 정말 어깨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며느리 칭찬에 저는 덩달아서 몇 배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준비를 안 해도 딸애들보다 너무 안 했어요. 너무 안 했어 준비를. 그냥 오랜다고 그냥 너무 그냥 온 게 좀 답답했어요. 그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시은이 야심차게 준비한 걸 꺼내 들었는데. 뭘 바라시나요 지금? 저도 마음은 만두피를 비직 빚고 싶었지만 네. 여기 와서는 이런 게 최고라니까요. 웃지 마세요. 어머님이 그냥 이런 저 원래 잡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잡채 들어간 호떡으로 제가. 그리고 또 이 샐러드가 이제 아삭아삭한 게 있으니까 좀 기름진 걸 뭘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그리고 또 놀러 와서 해먹는 건데 거창하게 와서 뭘 오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편하게 준비된 걸 가져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음식을 신경 써서 고른 며느리 이시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과 정성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어머니 이거 나도 먼저 좀 드실래요? 뭐? 만두요. 시작. 너무 시장하시니까 잠시만요, 어머니 제가. 만두요? 네, 만두인데. 간장 가지고. 허기지던 차에 내놓은 만두를 반가워하는 시어머니들 덕분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진 이시. 너무 시장하셨나 봐. 인스턴트인데 너무 좋아하시는. 간장. 이거 진짜 그냥 괜찮아. 이렇게 생긴 만두 처음 봤다? 그게 안에 잡채가 들어서 어머니 잡채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잡채를 진짜 할까 하다가 잡채 여기 엄마가 먹다고 똥으로 사간 거. 다행이다. 그래도 시장할 때 드시니까 인기 만점이죠. 인기 만점이죠. 네. 만두 맛은 어떠세요? 맛있어요. 맛있네. 뭘 자꾸 조금 하시면서 계속. 네, 계란찜 제일 쉬워요. 쉬운데. 전자레인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저만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알아두시면요. 캠핑 가서 써먹기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캠핑 가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냥 이런 비닐봉지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예, 비닐 이런 봉지에다가 이렇게 계란 풀어서 담아서 중탕 하시는 거예요. 야외로 나왔을 때 복잡한 과정 없이 간편하게 달걀찜을 만드는 이시은의 노하우. 이렇게 부어서. 예, 이렇게 부어만 주시면 되고요. 어떤 분들은 흰자만 드시잖아요. 그게 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이렇게 노른자랑 같이 그래서 계란을 좀 깊이 하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끓는 물에 가서 중탕하면 됩니다. 냄비에 물을 넣고 팔팔 끓이다가 끓는 물 안에 달걀을 담은 비닐봉투를 넣어 중탕하면 즉석 달걀찜 완성. 완성됐죠? 네. 이제 이거 구우면 돼요. 따끈따끈한 김이 솟아오르는 달걀찜이 먹음직스러운데. 짜잔! 이렇게 계란찜이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음식을 만들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명절 음식 할 때가 생각날 것 같은 며느리들. 식구가 별로 없어요. 제가 가기 전에 어머니가 다 준비해 놓으시니까. 진짜 편하다. 저는 진짜 다 부러워요. 저는 막 음식 하러 가고 시골 가야 돼, 음식 하러 시골 가야 돼 막 그런데 저는 그런 게 없어요. 혜균이랑 난 너랑 되게 비슷해. 뭐야 진짜. 난 새벽 3시까지 전을 붙이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장금이가 되잖아. 아니요, 이거 아니라고요. 너무 예쁘다. 이거 좀 보세요. 와 너무 예쁘다. 아, 저는 결혼 전에 남편이
어머니가 할머니가 기독교 이제 장로 이쪽에 계셨기 때문에 제사를 안 지내는 거 되게 편하대요. 그렇다 보니까 첫해 새벽 3시까지 저는 혼자 붙인 거예요. 저 혼자. 그리고 임신 배 이만큼 6개월 때도 임신 이렇게 해가지고 12시 반까지 혼자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저 하나니까. 네,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랑 딱 둘이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잖아요. 이게 무슨 고생.